네, 이제 앞서 저희가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봤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말 그대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미국이 이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여기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자 미국이 다시 4배로 추가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문제는 세계 경제대국인 G2 간의 무역 전쟁으로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라는 거죠.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라는 표현을 하죠. 정말 이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현목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간밤에 뉴욕 증시 국제 유가 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어제 또 우리 증시도 뭐 털썩 주저앉았고요. 그렇죠.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가 왜 나타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미중 간 무역 전쟁이라는 게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G1과 G2 두 나라 간의 이제 무역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실제로 보복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서로 이렇게 예고가 됐죠? 예고를 하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뭐 볼은 튈 데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제 경제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격하게 반응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격하게 반응하는 시점이다. 네. 사실 그동안 월가 시각은 그간의 이 양국 갈등을 말 전쟁 수준으로 좀 평가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통상 전쟁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려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말 전쟁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500억 불 정도의 네. 애초에 얘기한 무역 보복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말전쟁 수준 넘어서는 거죠.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이상으로 보복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난 4월 달에도 사실 500억 불 처음에 그 보복을 하겠다고 미국이 발표를 하고 중국이 똑같이 보복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미국이 좀 판돈을 올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뭐 1,500억 불로 이렇게 올리면서 보복을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양보를 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그 타협 모드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성실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미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든 거고 또 북한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또 끝났기 때문에 네. 휴전 기간이 또 끝났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사실 500억 불 이상의 보복을 사실 미국도 그렇게 실현하는 거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복의 그 현실화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최악은 피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존심 싸움도 있고 복합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붙었을 때에 누가 그러면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터 나바로가 중국이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분석을 좀 셈법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어떻게 보세요? 어디가 더 손해가 클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피터 나바로의 분석은 뭐 미국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가 하나에 한 5,500억 불 정도 되고요. 반면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한 1,300억 불 정도만 이제 수입을 하는데요. 보복이라는 건 결국 수입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입 액수가 큰 나라가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로 전면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중국의 손해가 미국의 손해의 거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베팅을 트럼프는 계속 올릴 수 있는데 네. 3천억 불, 5천억 불. 근데 결국은 시진핑 주석은 뭐 한 1,300억 불까지밖에는 못 올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잘 아는 미국이 또 피터 나바로가 우리 500억 불부터 시작할 테니까 네. 웬만하면 좀 양보를 해라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데 중국도 일단은 기싸움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초기 네. 반응은 했지만 결국에는 양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검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이 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다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 각자 원하는 실질적인 목표 속내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미국은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를요. 3분의 1 이상 또는 많게는 한 2분의 1 정도를 과감하게 줄이도록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 대중국 적자 추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5,500불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미국이 예. 한 3천억 불 정도 규모로 좀 감축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고요. 또 물론 북한 문제 관련해서 좀 중국이 계속 압력을 행사해 줄 거를 맛보기로 또 이렇게 같이 요구하겠죠. 근데 중국은 원하는 거는요. 사실 일대일로라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네. 중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보복이 서로 만약에 가해지게 되면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중국의 평균 관세율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세 올려버리면은 중국 제품이 훨씬 손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네. 결코 보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1대1로 정책을 위한 분위기를 다시 띄우는 게 중국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공책으로 나가는 게 11월 중간 선거 때문이다라는 네. 것도 있고 아까 뭐 1대1로 얘기도 하셨지만 중국 제조 2025 정책이라는 네.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 불길하고 하죠. 뭐 특정 산업에 대해서 클 수 있는 유망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뭐 중국의 아주 그 정부 중심의 어떤 투자 정책 같은 건데 만약에 이게 어떤 게 더 비중이 크냐라고 따져봤었을 때 상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1월 중간 선거가 정말 속내다라고 한다면 선거 끝나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중국 제조업이 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거시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게 단기로 끝날 일이 아닐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최종 목표로 하는 그 무역 수지 적자 폭을 3분의 1 이상 확 줄이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잡을 일을 창출하는 데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네. 중간 선거의 어떤 성패와 좌우되기 때문에 자신이 공약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용으로는 이제 중간 선거와 직결되는 이슈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의 그 대부분의 구성이 그리고 네. 본인 자체가 통상 전문가입니다. 안보 전문가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통상 보복을 가함으로써 경제 정책까지도 산업 정책까지도 추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도 다시 적절한 시점에서 통상 보복의 위협은 계속 발생하고요. 아마 그분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압박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압박을 받아야 되고 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떠한 신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위기 관리를 하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게 중국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제조 2025 해가지고 중국도 엄청난 이제 제조업 신기술을 이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게 미국의 그 하이테크 산업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그런 걸 미국도 잘 알고 그게 일자리와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국가안보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미국은 계속 그 문제를 통상보복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금 이게 타이밍적으로 북미회담 일주일 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단 말이죠. 네.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중국이 또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최근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협상력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려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과 중국이 올 들어서 뭐 관세를 둘러싼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뭐 대만, 남중국해를 두고도 여러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변수들 자체가 통상 분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정치 안보 문제가 항상 그 통상 문제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네. 정치 안보의 그 이슈를 띄우고 압박을 가하면서 실리는 통상으로 챙기면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의 그 원래 공약을 실현하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제 그러한 전략을 아주 그 전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왔는데요.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타겟이 중국이 되고 그래서 태평양 지역의 어떤 패권 경쟁이라는 그 화두를 좀 던지면서 사실은 이제 실리를 통상 부분에서 이제 챙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새로운 좀 태평양 지역의 패권 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안보와 통상 보복의 그 악순환은 좀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두 이슈를 한꺼번에 보면서 영토 문제까지도 안보와 통상 문제의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을 좀 전문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이런 식의 주고받기식 관세 보복들
이 뭐 계속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럼 다음 카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관세 보복을 넘어서서 뭐 중국의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 진출해 있는 애플 같은 뭐 기업이겠죠. 속칭 장사를 못하게 막는다거나 과거 사드 보복 보면 현대차와 롯데가 그렇죠. 큰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다음 카드들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고요.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사드 보복 때는 실질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에게는 그게 상당히 통한다고 중국이 생각하는데요. 미국 기업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중국 지도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 미국이라는 그 통상 외교의 특성이요. 기업 활동을 돕는 게 통상 외교의 최우선 과제라고 항상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가 전면에 나서서 만약에 기업이 당하게 되면 맞보복으로 또 의회의 의견이 확 돌아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플러스 미국 의회가 전면적으로 이제 대중보복을 지지하는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고 해서 그걸 잘 아는 중국이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좀 미국이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험악하게 보복 액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모든 카드를 꺼내면 꺼낼수록 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으로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네. 너무나 보복이 세게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했다 하는 게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잘 아는 트럼프가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보복 액수를 늘리고 있는 거죠. 서로 양보와 보복의 압력의 그 상관관계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적절한 명분을 또 던져준다? 네. 뭐, 야, 이 복잡한 이 연결고리가 그 안에 또 숨어 있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용하기가 쉬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나라 관세 부과 시점이 7월 6일부터입니다. 6일. 지금 네. 시점으로 보게 되면 보름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과정을 거치다가 그 전에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15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긴 기간이 아니고요. 짧은 기간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사실 바로 다음 날에도 말을 바꾸어서 타결해버리는 그렇죠, 스타일이고 예. 전화를 해서 시진핑 주석과 사실은 뭐 해결할 수도 있고 트위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열심히 지금 수용 가능한 그 카드를 열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뭐 중국도 뭐 지난번 전략 대화에서 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을 좀 의도적으로 구매해 주겠다. 뭐 그렇게도 약속을 했는데 뭐 그거를 좀 취소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로 쓰면서 좀 압박을 미국에 좀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좀 과도한 요구 같은 걸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네. 결국에는 지적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좀 불합리한 제도, 불공정 무역이라고 트럼프가 강조하는 그런 네. 것들을 좀 전격적으로 법제적으로 정비를 확 선언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어떤 하이텍 기업들의 지재권이 이렇게 카피되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해결해 주면서 무역 흑자를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줄인다 하면서 결국은 타결하는 수순을 밟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그러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이냐.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GDP가 뭐 몇 퍼센트 포인트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어떻게 타격을 미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 지금 미중 간의 그 타협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뭐 EU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보복 또 참여나 이런 거에 분위기를 씌울 수 있고 그럼 국제 정세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1%포인트가 뭐 일률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하는 결과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확산됐을 때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한국의 경우에는 뭐 수출과 수입 비중이 특히 미국과 중국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36%, 뭐 13% 이렇게나 되는데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 너무 취약한 구조고 그래서 또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하다 보면 사실은 뭐 미국만 때리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제품을 상대로 때리게 되면 우리 제품도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사드 보복의 어떤 작은 판이 사실은 한국 제품에 대해 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그 피해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는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특히 우리 제품이 또 중국의 중간재로 수출이 돼서 그거를 완제품으로 해서 미국으로 가는 그렇죠. 예.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 판로가 막혀버리면 중간재 수출이 결국은 수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80% 정도가 우리가 중간재 수출인데 대중무역에 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인 상황인데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없을까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중국 간에 뭐 미국 간에 치고받으면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차단되게 되니까 대체품으로 네, 우리께 우리 제품이 더 선호를 받을 거다. 대체 수요가 있으지 않을까 그렇게도 뭐 예상하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결국은 그렇게 중국산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자기 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걸 다른 나라 제품이 이렇게 차지해버리면 산업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제품도 중국처럼 똑같이 보복하면서 하진 않지만 쿼타라든지 지라마 철강처럼 해서 그 대체 수요를 차단하는 분명히 장치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현실적이지 않고 결국은 생산성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안보와 통상 간의 그 무역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해서 그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 무역전쟁의 파장을 어떻게 좀 줄이느냐 그래서 조금 무역보복의 그 그룹핑이 형성이 되면 우리도 조금 품목별로 그룹에 좀 참여해서 조금 실제 복원 취하지 않더라도 협상의 레버리지는 좀 키우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이것까지 겹치게 되니까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참 우리 입장에서 밉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항상 이 통상 문제를 저희가 이제 다룰 때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또 수출 판로를 다변화시킨다라는 것도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길게 가져가야 되는 문제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생산 투자 소비가 뭐 둔화되고요, 고용도 감소되고 정말 악화가 일로인데요. 근데 버팀목이 수출인데 이거마저 이제 무너지면 사실 기댈 데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해외 수출이나 그런 일변도로 경제를 견인하는 뭐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내수 기반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의 어떤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그 결과로 국제적으로 키우고 그래서 내수 기반의 경쟁력 강화 정책. 그런데 사실은 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사실 규제 완화보다는 사실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정부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국내적인 어젠다와 그게 통상 정책으로 연결돼서 우리 전체 그 빵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뭐 중국의 통상 압력이나 뭐 미국의 압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실리 외교를 취해서 사실은 다자기구나 또 그룹핑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좀 이슈도 내고 이니셔티브도 쥐고 하면서 좀 공조 체제를 좀 구축하면서 다국적 대응 보복 체제에도 상당히 좀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는 소극적으로 임할 게 아니고요. 그런 그 방법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목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